이대로라면 안 돼. 결국 승조의 마음은 전혀 나한테 없다는 걸 확인한 것 뿐이었어. 게다가 이대로라면 기태 선배를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역시 가슴이 아파. 그만 끝내야지. 뭐해? 선배. 이런 데서 무슨 고민을? 뭐 보고 있었어? 아니에요. 아, 이곳에서 승조를 보고 있었구나. 저 선배, 나... 오하니, 승준 이제 그만 잊어. 선배, 나 할 말이... 쉿! 이리 와. 하냐. 선배... 싫어! 먹고! 쉿! 나 짱 어디서 많이 본 놈인데 지금 우리 한이한테 뭔 짓거리 하라는데. 중간하지 마. 언놈이 자꾸 우리 한이 주변에서 열정된다 했더만은 지금 이래 강 큰 짓거리를. 열정되고 있는 시간으로 보면 네가 더 길잖아. 지금 뭐라 시불쌈 너? 니는 알아? 어? 그래 불중고. 너야말로 이제 그냥 포기하는 게 어때? 이만아 씨. 야! 야! 그만, 그만해! 뭐 하는 거야? 도서관에서 뭐 하는 짓들이야? 설마 오한이 이 녀석 때문에 투닥대고 있던 건 아니겠지? 아, 백승조, 너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너는 빠지라. 뭐 아무리 니네들끼리 투닥거리든 싸워서 피를 흘리든 상관은 없는데 말이야. 그래도 한이가 좋아하는 건 나뿐인데 싸우는 만큼 손해 아니냐? 승조야. 어머니가 오늘은 다 같이 집에 와서 저녁 먹자고 하셨잖아. 가자. 황금 연휴가 시작되기 얼마 전 갑자기 승조가 사라졌다. 테니스장에도 나타나지 않고 알바하던 패밀리 레스토랑도 그만두었다. 승조는 어디로 간 것일까? 그리고 이 숨바꼭질은 언제 끝날까? 네,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치즈! 여기 주변 산책로가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갔다 오신 동안 바베큐 준비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형! 나 왔어. 껌딱지하니 승조의 새로운 아르바이트 장소를 찾아냈다. 승조, 너만 왔어? 부모님은? 아빠는 일 때문에 못 쉬고 엄마도 아빠를 혼자 줄 수 없다고. 어머니가 정말 너무 아쉬워하셨어. 티 다 나거든. 물 맛 진짜 끝내줘. 거기 물 진짜 유명해 진짜. 아이고 한이야, 한이 왔구나. 아 저. 그럼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이렇게 전화 주시고 쉬세요. 네. 예.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아유, 얘가 먼저 오나? 역시 선배군요. 방송국 하나 차리시죠? 아니, 무슨 소리야? 설마 다른 사람한테 말한 건 아니죠? 어, 승조야! 잘 지냈어? 어, 인조 됐네? 어, 승조야 잘 지냈어? 우리 결정이 바로 저긴데 저녁 때 초대하고 싶은데 올래? 올 거지? 어, 민조야 안녕. 경수사네 뭐가 네 개 말이고 뭐가 그 비전보야. 너한테 할 말이 너 좀 일로 좀 와. 야, 아니야 아니야 내가 이번엔 그냥 해라고 아예 그냥 단판을 질 참이야 그냥.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네 도움이 아주 그냥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우리가 서로 상부상조 해야지 너나 나나 살아남는 거야. 그치? 아, 그럼 일단 네가 승조 주변을 어슬렁어슬렁거려서
승조가 헤라한테 접근하는 걸 좀 막아. 선배, 헤라가 승조한테 접근하는 거지. 승조가 헤라한테 접근한 적 있어요? 커플이 되는 게 중요하거든? 어? 내가 커플 게임을 하자 그럴 거야. 커플 되면 돼. 너랑 승조, 나랑 헤라. 에이, 그게 어디 쉬워요. 여태 해도 안 되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작전 다 짜왔어. 준비 다 했다. 자, 손 줘봐. 우리 서로 각자의 사랑을 위해서 파이팅 하자. 응? 왠지 불안해. 뭐해? 파이팅 하자니까. 자, 해. 파이팅! 자! 우리 청춘 남녀 여러분들. 청춘 시절 한 자락 추억을 만들러 여기까지 오셨는데 경치남이나 구경하다 가면 이게 추억이 됩니까? 안 되지. 그래서 지금부터 커플로 하는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호응이. 아! 바보. 아, 자, 그럼 이 게임하는 법은요. 이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은 1번부터 이렇게 7번까지 이렇게 포스트가 표시돼 있을 거예요. 장소, 장소. 예. 거기 가갖고 스탬프를 이렇게 먼저 찍어오는 커플이 승리하는 겁니다. 자, 스탬프 이겁니다. 일명 숨은 보물찾기가 아니라 숨은 스탬프 찾기. 오! 자, 그럼 이제 짝을 정해야겠죠? 아, 짝은 공정을 위해서 요 사다리 타기로 정하겠습니다. 승조는 왜 안 와요? 뭐야? 아, 자, 은조야, 승조 못 봤어? 자, 그럼 이제 사다리 오고 타볼까요? 무슨 염치로? 못 믿는 분들을 위해서. 자, 사다리. 자, 우리 그럼 헤라 몇 번? 아, 3번. 아, 그럼 난 8번. 이번 스태프를 찍었으니까 엄마 지금이 뭐 들었어? 봐봐, 방금 그거 늑대 소리 아니야? 뭐 무식하게 늑대는 우리나라에서 멸종됐어. 아, 그럼 곰? 어? 아니, 목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야, 그래, 다행이다. 그건 안 그때? 다행이 아니잖아. 여기가 어디야? 어? 야, 괜찮아, 은조야, 누나가. 너무 괜찮아 보니 걱정하지 마. 누나! 괜찮아? 괜찮아, 은조야. 바보. 근데 내 모자가 없어졌다. 내가 아끼는 건데. 거기 있어. 내가 내려갈게. 응. 아, 은조 조심해.